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영입했다고 하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는데 공동선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되기 전에 좀 있었고요.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원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랑 악수를 권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대화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아, 뭐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아직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고요. 그러나 예. 뭐 나름 열심히 해보자. 어쨌든 목표는 공동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예. 예, 그리고는 사실 장기간 동안 무슨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예. 협력하면 되는 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뭐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윤 후보는 이수정 교수 합류로 2030 여성 표심을 좀 당겨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생각을 제가 꼭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네, 제가 아마 20년 동안 해온 일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을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지만 예. 그 사이에 뭐 해온 제도나 또는 이제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보셨을 테니까 아마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시겠죠. 근데 이 대표가 처음에 이 교수를 반대한 거는 이대남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2030 남성층이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걱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전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표의 뭐 높아짐, 뭐 저를 반대한다는 이제 언론 보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영입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많은 제보들이 또 이메일을 통해서 오고도 있습니다. 예. 아, 이대 남들이 보내는 제보입니다. 예컨대 내가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의 영입을 환영한다. 아, 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가 지금 어떤 플랫폼으로 이동하는지 정보를 주겠다. 이런 이제 이메일들도 오기 때문에 예, 제가 꼭 뭐 모든 이대남들과 다 적대적이다. 이건 절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 선거를 보면 지역 갈등이 심했고 그다음에 세대 갈등이었는데 요즘 네. 보면 젠더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갇힌 사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그 편견의 문제입니다. 차별이나 편견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럴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이 됐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그래서 아마 더더욱 온라인에서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랑 가장 가까운 남자 사람 친구.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그분의 그 고향은 순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호남이 갈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차별과 선입견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만날 기회들이 늘어나면 지금 남녀 간의 이런 적대적인 태도들도 현저히 상대방의 예. 입장을 이해하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세력 대 세력으로 붙어버리니까 이게 갈등을 넘어서 혐오로까지 가버린 실정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걱정된다. 예. 네, 네, 네. 그래요. 자, 민주당 조동연 교수가 사생활 문제로 사퇴한 가운데 어제 오늘은 또 윤석열 후보 부인이죠. 김건희 씨 사생활 논란 보도가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네, 추미애 네.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 부인도 공인이라며 검증에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네.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좀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게요. 예.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여론의 흐름을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를 검증을 하는 거를 한 사흘쯤 하시더니 예. 그다음에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논란이 한 4일쯤 나오더니 예. 그리고는 뭐 어제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가 예. 나오다 보니 예. 아,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하여 이 사회가 가혹한가. 아, 우리의 사생활만 그렇게 다들 관심이 있나. 예. 그게 좀 제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누구를 뽑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예. 그런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 속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 당사자가 하자가 있으면 큰 문제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볼 일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서 지금 이런 의혹만 가지고 너무 이
뭐 이렇게 좀 선입견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편파적이지 예.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네, 보면은 사생활과 정치 능력이나 자질은 좀 별개로 놓고 보던데 우리는 그걸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결국 네. 저희가 국모를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전 국모란 용어도 좀 동의하기가 예, 예. 어렵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잘할 대통령 그리고는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분들의 배우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하면서 이재명 쪽으로는 차마 못 가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구체적 이유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뭐 꼭 그렇다기보다요. 차마라는 용어는 좀 과한 것 같고 그거는 예. 저의 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 경기도에서 일을 같이 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일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예. 사실 십수년을 디지털 스토킹 살인에 예. 매달려 왔잖아요. 예.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을 하는 데까지 사실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예. 부족해서 스토킹 이제 피해자들이 사망을 뭐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토킹 살인만큼 굉장히 엄벌해야 된다 왜냐면 대부분 다 계획 살인이거든요 예. 스토킹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예비적 살인은 엄벌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과거에 변론을 하시면서 이제 그 주장하셨던 부분 심신미약 주장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저는 예. 만취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용서받는 세상,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전 그건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 같으면 터무니없이 이런 결론은 제출하지도 못할 텐데, 법원에.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술을 먹었다, 뭐, 정신 경명도 아닙니다. 그 충동 조절 장애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결론들이 난무하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조카 살인 변호를 한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변호 내용이 문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네, 뭐 예. 넓게 보자면 집안에 범죄자 하나 없이 깨끗한 집안이 뭐 있겠어요. 깨끗하다는 예. 용어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여하튼지간에. 조카가 좀 살기가 어려웠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뭐 윤택하지 않아서 내가 변론을 해줬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변론의 논리가 예. 도저히 저로서는 이게 십수년 동안 제가 뭐 노력한 모든 철학에 위배되는 이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한 건이었으면 그냥 큰 문제가 아니고 조카니까라고 예. 생각했겠지만 문제는 한 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갑자기 갖게 된 거죠. 근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이야 뭐 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과거 10여 년 전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많이들 또 그런 주장도 해요. 뭐 그렇게 가볍게 여성의 목숨을 취급하시는 그런 입장이 없지 않지만 제가 해온 일이 뭡니까? 10수년 예. 동안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서는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의 신념과 위배되는 신념을 예. 갖고 있는 예, 그런 예, 동의하기가 예.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젠더 이야기하면서 2030 이야기도 했는데 최근에 보면 2030 지지가 그 약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여론조사가 조금 나타나는데 그건 왜 그런다고 네. 보십니까? 뭐 그거는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공약 발표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요. 예. 그 부분이 어쩌면 윤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도 결국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한 3일 정도 저는 이제 합류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밤을 새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외국 제도를 공부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정책들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 같고. 네, 드디어 나올 겁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노재승 씨 논란과 관련해서 선대위가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바 있는지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노재승 씨라는 분을 잘 모르고요. 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더더욱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로 활동하는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원천적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갖긴 일단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선대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런 논의를 그 공개적으로 뭐 선대위에서 다 같이 토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